언니를 나 세게 때리면 나 그다음 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발자로 유명한 유나 씨 도전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다면 긴 롱 헤어인데 빠글빠글 거리는 거. 오 파격적인데? 폭탄자 그럼 다음에 폭탄자 가나요? 내가 더 좋아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시크한 표정에서 나오는 미소 vs 평범한 단어도 찰지게 소화하는 보컬 능력. 보컬 능력. 와 쪽팔림의 파트가 네. 팬들이 찰지다고 하는 파트. 네. I fall in love, 너무 쪽팔림에 한마디 말도 못해, baby. 네, 네. 쪽팔림에 쪽팔림, 쪽팔림에 형이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네. 굉장히 털털하다고 하는 유나 씨입니다. 애교를 부릴 때도 터프하다고 하는데 터프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둘, 셋. 아, 뭐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뿌걸 노래 중 탐나는 다른 멤버의 킬링 파트가 있다면 하나. 짜싸왔네요. 어, 그럼 해 유나야. 어, 그럼 해. 유나 나 지금 봤잖아. 이 모양이 너 어떻게 보여? 줄게. 짜싸왔네요. 사이다 토커 유나 씨입니다. 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시원했다 생각했던 말이 있다면 은지 언니는 바보. 아, 은지 언니 바보. 아, 근데 솔직히 은지 언니가 사이다 발언을 되게 잘해요. 오, 바보인 척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아, 약간 멤버들의 의견이 부당한 게 모여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 얘기해야 할까 할 때 가장 먼저 부사장님의 문을 두드려서 이제 의견을 다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사이다 멘트는 은지 언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부사장님실에 들어왔다? 그거 해도 돼요? 어? 안 돼요? 먹을래 그래요? 먹을래 그래요? 아니면 수위 조절해서 저 들어왔어요. 네. 아, 뭐야, 저희가 이제 롤린 끝나고 공백기가 길었을 때 가가지고 저희 망했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저희 면접 알고 못하게 하신 거지?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망했어요.